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방탈입니다. 자 오늘 어디냐? 여기 논현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논현동에 온 건 아니고요. 자 길 건너편에 있는 압구정 로데오 제가 오늘 리뷰 한번 해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압구정 로데오 가기 전에 제가 좀 몇 개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자 이 건물 새로 생긴데 짠! 이 건물 보이십니까? 중앙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황해 촬영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쪽 CU에서 하정우가 소세지 먹으면서 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이게 막 그 감시하던 데 있잖아요.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쭉 그때 아마 그 돌아가신 분이 곽도원 그분이셨을 텐데 저기 꼭대기에서 이제 막 칼싸움 나가지고 칼부림 나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보디가드가 바로 여기가 황해 촬영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신기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 황해 촬영지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가시면은 자 길 건너편에 가시면은 저쪽이 이제 압구정 로데오인데 제가 오늘 불금이니까 불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아우 서울은 뭐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탐탐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한의원도 있는데 여기 NIPS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또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짠 바로 이겁니다. 이 건물 좀 특이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빼갛게 돼가지고 여기가 바로 나무헥터스입니다. 여러분 나무헥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 우영우의 우투드영 투더우 우영우의 소속사가 있는 건물이에요. 옛날에 제가 여기에 올라가 봤는데 발견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 건물이 나무헥터스 여기 은근히 소속사에 유명한 분들 많더라고요. 박은빈 배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로변으로 오시면은 여기 CGV 연예인들 많이 간다는 연예인들 많이 출몰한다는 CGV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 보러면은 베스킨 브라운 라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저기가 좀 베스킨 라빈스가 매장이 엄청 커요. 저기도 한번 구경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K플러스라고 여기도 이제 소속사죠. 자 연예인 소속사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사 이런 데가 은근히 골목골목에 연예인 기획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압구정 가로수길 있는 쪽도 있고 저 뒤쪽으로 넘어가면 또 현대아파트도 나오고 다 고만고만하게 모여 있어요. 자 이제 길을 건너고 있는데 행정구역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사실 압구정동은 아니에요. 여기는 신사동이고 압구정동은 좀 건너야 되는 거고요. 요쪽 논현동에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압구정 로데오 가실 때는 수인분당선 압구정 로데오 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리시면은 그 일대가 다 전부 다 먹자골목이라서 그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공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 1층에 쉐이크쉑도 있고 그랬는데 리모델링 하는 건가? 새 건물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거리가 펼쳐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인은 압구정 로데오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일대가 전부 다 그냥 뭐 먹는 거 그 다음에 무슨 편집샵, 팝업스토어, 술집 이런 게 다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약속 같은 거 많이 잡으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골목 사이사이마다 이런 멋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무슨 음식점 같은데 오우 차홍이라고 써있네.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차홍님의 그 헤어샵이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파지티브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른 호텔인데 그냥 음식점 같죠? 여기 이런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사이 이런 누들집 이런 거 라면집이구나 이런 것도 맛있는 집도 있고 이렇게 차도 멋진 거 있는데 이런 식당 같은 것도 너무 멋지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옷가게 보십시오. 역시 진짜 괜히 압구정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다. 자 여기도 보면은 피자 가게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색깔 이쁘게 잘 해놨죠. 사실 이 동네가 예전에 비해서 사람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저쪽이 뭐 하도 이제 성수동 이런 데가 핫한 데가 많아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그걸로 많이 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남분들이 이쪽에 많이 오시죠.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그 유명한 도산공원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기리는 그런 공원인데 옛날에 여기서 무한도전 같은 것도 막 찍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도산공원 정문 쪽인데 입구 앞에도 뭔가 멋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근데 짠 하고 보니까 도산근린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너무 멋지게 잘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처음 와봤는데
야, 입구가 제법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이게 도산 안창호 기념관. 아, 이런 것도 돼 있구나. 이야, 멋집니다, 여러분. 어우, 저는 서울에 여기 계속 출퇴근하면서도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네요. 무슨 학회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야, 무슨 세계 영화제 같은 것도, 밤에 이런 걸 하는구나. 야우. 지금 보니까 오늘입니다. 9월 8일 금요일, 덕혜옹주를 상영한다고 하네요. 야, 여기서 이렇게. 오, 좋습니다, 여러분. 야, 시간 되면 보고 싶다. 자, 이쪽이 이제 기념관 들어가는 곳인가 봐요. 아, 나중에, 낮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도 한번 꼭 가보세요. 여기 보니까는 그 안청호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오렌지를 이렇게 따셔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오렌지란을 따더라도 정석과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아, 아무튼 서울에 이런 또 공원이 있는 줄 전 처음 알았네요. 고양이 두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오, 여기 지킴인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로 가시면은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 가는 길입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진짜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제 또 술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자, 여기가 도산공원 동문이니까 이쪽으로 좀 드시다가 이쪽 산책하러도 오시면 되겠네요. 보시면은 이런 조형물도 너무 이쁘네요. 도산 더 픽이라 되는데, 야, 이거 너무 잘 해놨다. 야, 여기도 보시면은 뭐 버드와이저 이렇게 해가지고 하우스 도산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데가 팝업스토어 같은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성수동에도 이런 거 엄청 많이 생기고, 여기도 이제 예외가 아닌가 봅니다. 계속 팝업스토어 맞나 보다. 야,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막 술 버드와이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스토어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에 약간 창고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짠 아디다스잖아요. 여기 아디다스 골프 또 팝업스토어가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여기 보시면은 뭐 퍼팅도 하시고,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오, 골프 카트까지 있었네. 자, 이렇게 팝업스토어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도 줄 되게 많이 쓰셨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갈 곳이 많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건물도 너무 이쁩니다. 뭐 하는데, 여기는? 야, 여기도 뭐 음식점 같은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 위글위글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뭐 식물 같은 걸로 엄청나게 이렇게 인테리어 아웃테리어죠? 이거 너무 잘 해놨다. 가짜라서 벌레 같은 건 꼬이진 않겠죠? 이야.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화기까지. 이런 거 그냥 깨알 같네. 오, 텔레폰. 오, 여기 차도 이 가게 컨셉이랑 같이 미니인 것 같은데, 그죠? 오,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야, 여긴 뭐 진짜 건물 하나하나가 다 이쁘네. 여기 옆에도 있고, 이게 바로 런던 베이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딱 보니까 문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최근에 잠실에 오픈해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야, 여기가 무슨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랍니다, 여러분. 야, 일단 보시면요,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건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 그리고 런던 베이글 옆에 어떻게 건물 하나 소개 하다가 진도를 못 나갑니다. 짠! 더비다 성형외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서울 강남 신사동의 클라스입니다, 여러분. 성형외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가정집처럼. 자, 플라스틱 서저리입니다, 여러분. 성형외과, 피부과, 스킨케어까지 하고 있어요. 운전 메인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사람들 엄청나죠? 야, 이제 불금이 점점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그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또 할로윈 축제를 또 자체적으로 열어요. 요즘 좀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그만큼 좀 핫한 동네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짠 우정 소갈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 유명한 또 김우리 스타일리스트께서 차리신 소갈비 집이랍니다. 그래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왔대요. 와우. 자, 여기도 테라스. 너무 이쁩니다. 여기 스텔라. 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뉴욕 라치오 베이글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런던 베이글에서 컷당하면은, 네, 시끄럽습니다. 컷당하면은 가는 곳이래요. 근데 오늘 여기도 솔드아웃. 여기 뭐 기본적으로 다 솔드아웃이네. 자, 안에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멋있죠? 여기가 이제 바로 압구정 로데오 메인입니다. 짠, 이렇게. 짠,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저쪽에도 막 태국 음식점 같은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신기한 게 많은 동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야, 이런데도 색깔 너무 이쁩니다. 오. 여기가 좀 사람이 좀 되게 많아졌네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 때 한번 와보고 알아본 것 같은데. 야, 야, 여기 개를 발견했는데, 개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야, 황소만해, 황소만해. 장난 아니다. 와, 그래도 엄청 착하다. 가만히 있네요. 짠, 여기 또 특이한 또 캐릭터 이런 것도 해놨네요. 요거는 이름이 뭘까? 자, 이렇게 또 보시면은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 커피빈 건물도 되게 멋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왕가탕후루는 압구정 노대우도 점령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 보면 볼수록 멋지네요.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길마다 다 있어요. 자,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사람들 맛있는 거 지금 저녁 시간 좀 지나긴 했는데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계시고 뭐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좀 확실히 다르죠. 강남이라 그런지 이런 가게 하나하나도 되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무슨 스타 의원인데 무슨 피부과 건물이 이렇게 멋있어. 와우. 뭔가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사이버틱합니다. 바가 생기나? 그리고 여기도 또 커피빈 있네요. 여긴 커피빈이 점령을 했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이렇게 노랑노랑 합니까? 여기도 이쁘다. 아, 티 파는 곳이구나. 야, 이 안에가 전부 다 이렇게 티 같은 거 파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 베이커리 앤 커피 바이 쿤다리라고 써 있는데, 와, 여기도 뭔가 멋집니다. 야, 자, 그리고 여기 건물은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안에가. 아비크라고 읽어야 되나? 아비크 청담이라 되어 있는데, 천장도 엄청 높고, 무슨 와인 같은 거 이렇게 먹는 데인가 봅니다. 야, 그리고 이쪽 건너편, 저기 보시면 약간 언덕 있잖아요. 저쪽에 가면 또 울프강, 또 유명한 또 스테이크하우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가가지고 꼭 먹어보고 싶은데 아직은 못 먹어보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사실 여기 거리가 뭐 크게 막 이렇게 명동처럼 막 가게가 막 많아가지고 이렇게 번화한 곳은 아니에요. 이렇게 군데군데 가게가 하나씩 생기다가 이렇게 거리가 된 건데 그래도 명색이 로데오인데 압구정 노래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놀러 오십시오. 자, 앞에는 또 뉴진스 두 분이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패션이 다시 유행이더라고요. 자, 여기는 뭡니까? 동굴로 들어가시네. 동굴 술집인가 보다. 야, 보시면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복돌이를 찾습니다, 여러분. 야, 이거 지금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근데 실종 장소가 남양주 구리인데 왜 여기서 붙여놓으셨지? 여기까지 왔을까봐 그런가 보다. 야, 여러분 보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이 하루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또 맛집입니다, 여러분. 우동 모밀 돈가스 전문점 2인분에 16,000원 포장 세트. 여기서 이거 드십시오. 여기 원래 줄 서서 먹어요. 줄 서서 먹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빠져가지고 없는데 맹모밀 10,000원. 오우, 싸진 않네. 자, 이렇게 돈가스 10,000원 이런 건 좀 괜찮네. 자, 여기서 이것도 한번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닭갈비 드실 분은 뭐 많진 않은데 여기 닭으로가 여기도 있고요. 위에도 뭐 되게 좋다, 분위기. 자, 여기 뭐 부대찌개 박대박은 원래 유명한 집이고 이 보우보우 와인샵은 이런 거 너무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야, 여기 압구정이 괜찮네요. 잘 몰랐는데 뭐 부동산마저도 이쁘네. 야, 이런 것도 가게도 너무 잘 해놓고. 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중인구 밀집 우려지역이란다, 여기가. 안전거리 두는 곳.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가 이제 압구정 노대오 역입니다. 수인분당선. 짠! 보시면은, 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요. 건너편에는 명품관도 이렇게 있고, 졸로 가면 또 이제 한강으로 가는 그런 진입리도 있어요. 그래서, 요쪽에서 내리셔가지고, 저쪽으로 가시면은, 안쪽이 전부 다 이제 노대오 거리니까, 여기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왜 이런 걸 해놨지? 좀 특이하게 돼 있다. 자, 멀리 압구정 노대오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짠, 이쪽은 언덕인데 여기가 이제 청담동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와도 또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야, 여기 스벅도 있고요. 자, 여기도 분더샵이라고 되게 유명한 편집샵이래요. 여기도 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자, 그리고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고센, 그리고 여기는 스타벅스. 자, 저는 스타벅스 가보겠습니다.
근데 문을 닫았네요. 아, 왜 이렇게 빨리 닫아? 리저브점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어이, 딴 데 가야겠다. 자, 보시면은 뭐 의자 이런 조형물도, 야, 길에만 이런 게 있습니다. 돌체형 가바나도 있고, 야, 통째로 다 돌체형 가바나네. 유니클로가 아니고 돌체형 가바나가 1, 2, 3, 4, 4층까지 있고, 야, 멋집니다, 여러분. 저는 뭐 프리즐도 팔고, 요, 여기 MCM이구나. 어, 이렇게 K스타 로드 해가지고 오빠 강남 스타일 이런 것도 있고요. 아우, 백화점은 문 닫았습니다. 불 꺼져 있고. 자, 여기 여러분, 지방에 계시는 분들,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의외로 이런데 못 찾아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한 번씩 둘러보시고 이 안쪽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녁도 드시고 좋은 시간 되시면 되겠습니다. 직박탈.